양의지 강민호가 와도 대체가 안 되는 포수가 있다고? 김성근 감독은 이 포수를 보고 팀 전력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와 배터리를 잃었던 투수들은 그의 사인에 고개를 저어본 적이 없다고 해. 그는 바로 SK와이번즈의 레전드 박경환 포수야. 타격 지표로만 본다면 강민호와 양의지가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어. 그러나 포수로서 수비 능력이 포함된 승리 기여도 지표인 WAA를 보면 박경환이 36.630, 강민호는 26.620이야. 또한 양의지는 16.434에 그치는데 지금 두 선수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은퇴할 때까지 절대 못 따라잡는 수치라고 할 수 있어. 즉 타자로서의 능력치로는 강민호와 양의지가 대체할 수 있을지언정 포수로서의 능력치는 대체 불가하다는 말씀.